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비아레알로 임대된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에 대한 완전 이적료로 무려 877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준의 이적료를 요구함에 따라 비아레알로의 완전 이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었죠. 토트넘 아스퍼의 플레이메이커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가 임대 이적을 통해 토트넘 아스퍼를 떠나 스페인의 비아레알로 이적했었는데요. 일단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던 테크니션으로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 의해 2019년 토트넘 아스퍼로 영입된 당시 이적료가 4,800만 유로, 한화 약 650억 원의 이적료는 토트넘 아스퍼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할 만큼 정말 재능만큼은 인정받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오바니 로셀소가 이적해온 지 단 몇 달 만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경질이 되었고 지오바니 로셀소는 계속해서 팀에서 자리를 잃어가면서 토트넘 아스퍼에서 3년 동안 통산 84경기 출전, 8골 6도움을 기록, 특히 올 시즌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임과 함께 완전히 팀에서 자리를 잃은 데다 활약 또한 토트넘에서의 3시즌 중 가장 최악의 활약을 펼쳤었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비아레알로 임대 이적을 떠났었는데요. 그리고 비아레알로 임대된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잘 맞는 스페인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최근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는 세계 최고의 팀들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는 활약을 펼치면서 비아레알 임대 이적이 로셀소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로서는 토트넘 아스퍼에서 워낙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아레알로의 완전 이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에 얘기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에 대해 무려 877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가 현실적으로 비아레알로의 완전 이적을 성사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과 폼 하락으로 인해 지오바니 로셀소는 탕기 논벨레의 백업 선수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무리뉴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콘테 체제에서도 계속되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오바니 로셀소를 지도했던 우나이 에메리는 26세의 로셀소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그를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똑똑한 선수로 간주하고 있다. 지오바니 로셀소는 빠르게 비아레알의 수비형 프레싱의 리더가 되었으며 그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했던 것처럼 리버풀의 왼쪽 수비수 앤디 로버트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퍼스에서 지오바니 로셀소의 포지션 부재가 있었지만 에메리 감독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즐기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경기 중에 그를 움직일 것이다. 또한 지오바니 로셀소가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 아스퍼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작은 연못에서 더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비아레알은 현재 라리가 7위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해야 다음 시즌 대회에 복귀할 수 있다. 비아레알은 로셀소의 잔류에 절박하지만 그의 임대 계약에는 시즌 종료 후 완전 이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스퍼스는 베티스에게 지불한 5,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최대한 회수하고자 한다. 비아레알은 선수 한 명에게 2,100만 파운드 이상을 쓴 적이 없으며 또 다른 임대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이번 주에 논의된 안토니오 콘테와의 직업적인 교환을 통해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북런던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로셀소는 포체티노 감독에 의해 계약되었고 그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보다 그의 동포를 지키는 데 더 개방적일 수 있다. 비아레알에서의 지오바니 로셀소의 임팩트를 감안할 때 스퍼스는 여름에 구매 희망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면서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에 대해 토트넘 아스퍼가 자신들이 투자했던 금액을 모조리 회수하기 위해 877억 원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고 비아레알로서는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로셀소 선수에 대한 재임대를 노리게 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올림픽 그리옹으로 임대를 떠난 탕기온 논벨레 선수의 소식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논벨레 역시 토트넘 아스퍼가 8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은논벨레를 사올 때 썼던 돈을 모조리 회수하려는 의도를 보임에 따라 은논벨레 선수는 결국 리옹에서의 임대를 마치고 토트넘 아스퍼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이번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 또한 토트넘 아스퍼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이적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 원금 회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100% 회수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적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